이 얘가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환자분이 화장실 가시다가 휴지통에 대변을 놓으셔버렸어요. 네. 이거 누가 치우나요? 간병사, 간호사 치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와, 오늘 정말 짜증난다. 오늘 진짜 오늘 뭐 밟은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저희 간호사였는데 업무 마감 전에 이 다섯 가지 감사를 쓰다 보니까 오늘 이거 치우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낙상사고 없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일기라는 것은 인간의 원래 내면에 천재에 있는 착한 마음을 이끌어주는 게 감사하는 의미였고요. 이게 긍정 마인드를 확산시키면서 존엄케어를 가능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러네. 멋있네. 예, 자, 두 번째 특급 시크릿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 이웃을 살리는 감사 펀드를 만드셨던 거. 저희 직원들이 급여 1% 내에서 1,000원, 5,000원, 10,000원을 모아서 기부금을 적립하고요. 네. 그 기부금만큼 병원에서 다시 기부금을 냅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직원이 100만 원 냈으면 병원에서 다시 100만 원 기부금을 다시 내요. 매달. 그럼 직원들이 냈던 돈은 병원 내부에도 독거노인도 있고 보호자 있는데 안 찾아오는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분들 간식비가 없거든요. 속고 살 돈도 없어요. 그 직원들이 냈던 돈은 여기에 사용이 되고요. 병원에서 냈던 돈은 지역사회의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어려운 가정들을 도와주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직원들이 내가 냈던 돈 1,000원, 5,000원, 10,000원이 이게 모여서 바로 이 예천과 안동 지역사회 내 이웃들한테 직접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이웃들에게 이 돈이 쓰여지게 되면서 그분들이 희망의 디딤돌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회적 나눔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 이 긍정 마인드가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 감사, 이 조동케어 사례가 지금 서울 아산병원을 거쳐서 전국의 병원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참. 네. 네. 자, 마지막 시크릿은 우리 김학래 쌤이 싫어하실 것 같은데, 자, 실천력을 높이는 독서 토론을 또 꾸준히 하고 계신다고요. 뭐, 어떻게 알았어, 내가. 조동케어도 책으로 시작했고요. 감사 나눔도 책으로 했습니다. 책을 이렇게 직원들이 읽고 토론하는 이유는 책을 통해서 우리 병원이 저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이념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독서 토론을 했고요. 단순히 이런 스피릿 전파만 있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서로 소통하고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그 시간이 아주 소중한 시간이 되죠. 그래서 책 읽는 시간이 그냥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는 시간이 된 거였어요. 네. 아니 근데 이사장님 사실 요양사 업무라는 게 굉장히 고된 업무로 알려져 있거든요. 쉽지 않은 일로. 근데 뭐 책 읽어야 되지 감사 일기 써야 되지 이거 너무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대신 그만큼 보상도 해줍니다. 아니 이거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100세 시대 그러는데 예, 예. 이제 저도 겁이 덜컥덜컥 나는 거가 어, 어, 어.